나라와 나라 사이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가리켜서 외교라고 그래요. 외교.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부강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돼요. 구한말 일제말 강점기에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모르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존재 자체가 없는 식민지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분의 외교력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잘못, 잘하고 못한 것,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도 있습니다. 그의 애교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공도 있지만 과도 있지요. 오늘 저는 좋은 점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승만에 대한 책을 요즘에 여러 권을 읽었어요. 보면서 야곱이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옛날에 그 등용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몇 번 떨어지다가 그때 당시 양반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 새끼들 다 거기다 넣던 거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요.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신학문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돼야 된다. 네? 이런 군주제, 네? 이런 왕정 이런 것은 끝이 나야. 이거는 국가 반역이 제의했어요. 그래서 붙잡혀 가게 되죠.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는 목에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손도 발도 다 묶어진 상태에서 고생을 해요. 그러는 과정에 선교사들의 탄원을 의해서 그가 사형이 면제가 돼요. 그리고 또 살다가 이제 석방이 돼요. 그게 5년, 7년인가 돼요.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긴 세월을 감옥에서 살아요. 감옥에서 살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40명을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그 감방에 도서관을 만들어요. 선교사들이 갖다주는 책을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석방이 되면서 특사의 자격으로 미국에 갔지만 특사의 일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선교사들이 써주는 그 추천서에 의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를 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해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기간이 단 5년만이에요. 5년. 5년 동안에 한국의 사람이 언어는 어떻게 익혔으며 석사, 학사, 박사 이걸 다 통과를 하게 되는 거지. 대단한 거지요. 그러면서 정관계 인사들을 그가 사귀게 되고 학계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를 가르쳤던 사람이 그 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월슨 대통령.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과 친분을 얻게 돼요. 공부는 장학금으로 공부했지만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의해서 보니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 요즘 뭐라 하면 간증집회예요. 그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독립, 대한 독립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승만에 관계된 책들을 읽으면서 야 감동이 먹어졌어요. 이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1917년 레닌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라는 거 하나의 책에 불과했어요. 막스, 칼 막스.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방어했던 거지.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잖아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런데 좌우 합작을 해서 정부가 세워졌어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고 이동희는 공산주의예요. 이동희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월동주. 서로 생각이 저러 다른 거예요. 서부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레닌의 돈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헤게모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했던 거 뭐죠? 탄핵. 탄핵을 당해요. 대통령이 당하는 걸 당해요. 탄핵을. 그리고 1945년도에 통일과 더불어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되죠. 건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6.25 동란이랑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그리고 또 4.19 혁명을 통해서 그가 우리나라에서 또 쫓겨나요. 쫓겨나서 상하이 어디예요? 거기가 하와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신 분이 그분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1941년 이승만 대통령은 책을 쓰게 됩니다.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책을 써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제정치 아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공격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붙어야 대한 독립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냐. 그런데 이 책이 발간되고 4개월 후에 미군이 진주만 폭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2,400명이 죽게 돼. 미군이 군인들이. 그리고 그 함대들이 다 그냥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지. 응? 엄청난 손실을 갖게 되는 거지. 비로소 이때부터 이승만이 쓴 책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한국 사람이 영어로 책을 써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책 써가지고 자기 집을 겨우 구했다고 그랬어요. 집 없이 살다가. 여러분, 돼지라는 소설 펄벅 여사예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남아시아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이승만이 쓴 이 일본 내막기의 책을 읽어서 서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서운 진실을 알리는 책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진실을.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잘 몰랐거든요. 좋은 나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는 말을 했습니다. 알고 싶지 믿고 싶지 않지만은 이 책은 미국인이 다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일본의 실상과 미국의 진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 친일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좋게 생각했던 여론들이 뿐만 아니라 대한 독립을 위한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름 없는 나라, 식민지 작은 나라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우표까지 만들어져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우표까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침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일본을 그들의 섬나라로 쳐밀어 넣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가 쓴 대로 그렇게 됐어요.